문 탕 닫고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벙쪄갖고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다가 방은 무슨 가봤다? 근데 아무런 뭐 흔적이 없어. 화장실을 딱 열었더니 나 소름 돋아갖고. 그 여자 게스트 하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 예전에 여자 게스트를 하려고 데려왔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말씀 안 드리고 갑자기 여자 게스트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데려왔는데 굉장히 음침한, 아주 굉장히 소름이 돋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실화인데 아프리카 때 제가 그 게스트 방송을 하려고 어떤 여자 그 시청자가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래가지고 카톡은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는 어떻게 찾아보니까 나왔다고, 오빠 번호 예전부터 그거 소장하고 있었다고. 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화데이트 때 해가지고 이렇게 제 번호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좀 오라 그래가지고 만났죠. 만났는데 이 회색 후드티를 입고 그러고 왔는데 머리도 축 늘어지고 진짜 분위기가 음침해. 그래갖고 왔니? 해가지고 저는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줘요. 예, 제가 직접 문 굴러주지 않고 저희 집 비밀번호 알려드리는데, 알려주고 저는 그때 당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 여자 게스트가 왔다는 말도 없이, 제가 이제 그 게임하다가 잠깐 나가가지고 이제 물 들어가는데 신발장이 보이거든요. 거기 이제 그 현관에 딱 깜짝 놀랐어. 서 있는 거야. 어떤 애가 누구세요? 이랬지. 아, 저 왔어요 하면서 씩 웃는 거야. 근데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음침하다 그래야 되나? 애가? 그래가지고 야, 근데 왜 연락도 안 하고 그랬니? 들어와.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방송해야 되니까 녹방을 제가 그때 24시간 틀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틀고 있었는데 녹방 잠깐 틀어놓고 있다가, 와, 방음수 신기하다,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셨었구나 하면서 이거저거 막 의자도 만져보고 막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이건 뭐 물어보더라고. 이건 그거야. 뭐 이건 뭐야? 이렇게 하고, 야, 너 후드티 좀 한번 벗어보지 그러니? 그러니까 아니야, 좀 이따가 벗어. 지금 꼭 벗어야 돼? 아니, 그건 아니야. 근데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아, 예,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따가 내가 잠깐 녹방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음소거를 잠깐 풀었어요. 예,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는지 이제 딱 보다가 이제 음소거를 그냥 한 번씩 풀어요. 왜냐면 소리가 이제 송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애들이 어느 부분에서 빵 터져가고 키키크 크크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녹방 틀어놓으면 이제 흐뭇해요. 몇천 명 보니까 막 녹방을 막 몇천 명 막 만 명 봐버리니까 녹방을. 이제 그 음소거를 딱 풀었어. 이제 풀었는데 이제 그 여기서 막 이제 약발방 하고 있었어. 막 이제 게임톡에서 약발방 입하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옆에서 그 약발방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입에서 지가 말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코트님 맞으시죠? 이거 입으로 똑같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저 소름이 돋아갖고 옆에서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 옆에서 얘기하는 거 그냥 의식을 안 하고 그냥 무섭더라고. 그걸 입으로 얘기하고 있다니까. 내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 약발방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내용까지 다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아니, 좋아야지 좋은데 첫인상이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뭐지? 야, 이걸 외웠다고? 많이 봤나 보네.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24시간 녹방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할 시간이 다가왔어. 다가와가지고 캠 켜고 이제 조명 켜고 이제, 야, 이제 한번 얼굴 한번 나와보는 거 어떨까? 그러니까 얼굴 계속 가려. 그리고 야, 왜 그래? 뭐 때문에 후드티 꼭 벗어야 돼요?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분명히 뭐라고 할걸 채팅창에서 너한테. 나는 괜찮은데 네가 욕을 많이 먹을지도 몰라. 또 방송 진행이 잘 안되면서 그러니까 후드티 한번 벗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빠, 저 그럼 오빠 저기 머리 한 번만 감아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저기 내 방송하는 그 방음 부스 화장실이 있었어, 뒤에.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딱 들어갔고 이제 그 뭐야, 머리를 감고 오겠대. 머리 안 감고 왔냐고. 머리 감고 싶다고, 좀 답답하다고. 아, 그러냐고. 알았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그 감고 있고 나는 이제 방송 세팅을 하고 있었지. 하고 있는데 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뒤에서.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씻고 있는데 또 함부로 또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이제 그 방송에 쓸 뭐죠 뭐 뭐야 방송 소리 꺼놓고 음소거 해놓고 가만히 조용히 있어봤어. 방음 부스 문 딱 열고. 근데 거기 안에서 우는 거야. 울어. 우는 소리가 나. 물소리가 막 나는데 그래서 막 흘리는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뭐지? 진짜 뭐지?
오 너무 좀 술냄새도 안 나. 애가 근데 갑자기 왜 화장실에서 그 물 틀어놓고 울고 있냐고. 어? 어 너무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상 좀 그렇더라. 울고 있으니까 뭐지 너무 좀 섬뜩하더라고. 어 원래는 좀 놀래야 되는데 이제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미나라고 하자. 미나야 하고 딱 불렀다. 그랬더니 우는 소리 딱 그치는 거야. 밝은 소리 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소름이 좀 돋더라고. 이거 방까지 울고 있었는데 딱 웃음 울음 고치고 뭐지? 이상하잖아. 그치? 이상해. 다 씻었어? 네 나갈게요 그러더라고. 근데 오빠 어? 저 잠깐만 뭐 나가 계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야 왜 나가라고 갑자기 방송해야 되는데 왜 어딜 나가. 마실 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딱 마침 내 마실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알았어. 그 알았어 이렇게 하고 빨리 나와 이제 방송해야 돼. 네 하고 이제 나는 거실로 나가서 이제 마실 거 그 당시 뭐 이제 뭐 음료수 이런 거 이제 딱 뭐 마실 거 있나 보고 있는데 쏜살같이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 뒤에 쏜살같이 웃으면서 뛰어가더라. 히히 이러면서 뛰어가면서 신발장으로 지 신발 신고 그러고 도망가는 거야. 야, 너무 놀랬잖아. 그래서 쫓아가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문 쾅 닫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뭐야? 아니 뭐야? 딱 돌아보니까는 신발장에서 신발 신고 있더라고. 야 말도 못하겠고 그리고 문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벙쪄갖고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다가 방은 무슨 가봤다? 근데 아무런 뭐 흔적이 없어. 화장실을 딱 열었더니 나 소름 돋아갖고 그 저기 화장실 물에 젖은 여자 가발 있지. 그거를 화장실 그 타일 벽에다가 쫙 붙여놓고 이게 쫙 늘어져 있고 내가 진짜 소름이 돋아갖고 그러고 나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연락을 못했어. 태양처럼 이렇게 진짜 어떻게 그걸 해놨을까? 물을 딱 붙인 다음에 벽에다가 이렇게 쭉쭉쭉 해놔가지고 진짜 사람이 무슨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대가리 박살난 것 마냥 머리를 쫙쫙 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소름이 돋아 물 뚝뚝뚝뚝 흐르고 있고 소름 돋아가지고. 아니 여자 목소리 여자야 여자인데 그렇게 하고 그러고 갔어. 그러고 갔었어. 그러고 가고 내가 정말 그 충격을 먹었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방송을 그냥 그렇게 했었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날 약발방하고 뭐하고 그냥 그러고 나도 그때 참 웃겼던 게 연락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방송했어. 그게 끝이야 그 얘기가. 예 집에 뭐 없어진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고. 어떻게 치웠냐고? 그거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저기 뭐 쓰레기 봉투에다 그냥 가발 쓴 거 보니 탈구한 태민형이었네. 쓰레기 봉투에다 딱 담았지. 집 비밀번호 바로 바꿨지. 집 비밀번호 바로 바꿨지. 근데 그 이후로 뭐 이상한 일을 겪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걔는 정신이상자 같아.